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동치미는 국물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국물 들어갑니다, 이제. 네. 네. 중요하죠, 국물. 이것도 간단해요. 네. 어렵진 않은데. 자, 마늘, 생강, 네. 양파, 네. 그리고 밥이 들어갑니다. 아, 예, 이게 이제 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추가로? 아까 빼는 게? 아까 토마토. 토마토. 맞습니다. 아, 예. 아, 그래, 버리지 않았던 그 토마토. 기가 막히. 아. 이거를 사실 물에다 같이 넣었을 경우 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쵸, 네. 이게 들어가면 또 쉽게 변질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따로 빼서 갈아서 갈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믹서기에다가 토마토가 여기 즙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추가로 물을 안 넣어도 돼요. 와, 신기하다. 그러네. 천연의 단맛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야. 그래서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오호. 이쁘다. 와, 곱다 고와. 그러니까 그죠? 그냥 곱게 면포를 짜서. 식재료에서 이런 핑크색 보셨습니까? 너무 예뻐요. 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자칫 그냥 모르고 보면은 이거 인위적으로 색 낸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진짜. 그냥 토마토로 낸 거잖아요. 딸기 주스 같죠? 딸기 주스. 와, 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제 네. 소금물만 잡아서 한 대 섞으면 끝입니다. 네, 셰프님. 네. 그 즙을 그 냈잖아요. 네. 근데 좀 그 면포에 싸서 좀 짜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지금 곱게 갈았기 때문에 굳이 안 짜도 됩니다. 예, 굳이 안 짜도 지금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위에 껍질 같은 걸 넣으면 잘 안 갈리기도 하는데 지금 속을 넣었기 때문에 보시면 맞아요. 뭐 걸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굳이 걸러서 또 건더기를 버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야, 15분 맞네. 맞네. 와. 짤 필요도 없고 참.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잡을 텐데 네.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물 1리터 천일염 소금입니다. 네. 2큰술. 그리고 제가 오늘 양에는 물을 5리터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큰술 되겠구나, 천일염. 네, 네. 동치미는 사실 물이 좀 맞아요. 많으면 많아야 좋아요.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옵션이에요. 예. 네, 우리 집 김치 냉장고가 좀 크다. 네. 보관할 때가 많다. 그럼 이 두 배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1리터에 2큰술. 그것만 좀 지키셔가지고 네네. 넣으시면 됩니다. 5리터에 10큰술. 오늘 5리터에 10큰술. 자, 이렇게 소금을 녹여주면 되고요. 네. 아니, 셰프님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사극 냄새가 나지 했는데 옷이 저고리 같네요, 약간. 네. 뭔가 위에가, 그지? 네, 오늘 김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김치 한다고. 네, 특별히 저고리 입고 왔습니다. 되게 무사가 되게. 무사가 담그는 김치입니다. 예, 동치미 약간. 그 다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예, 예, 예. 아니 저도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녹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다 녹았어요. 네.